저는 장미요. 어? 저는? 이유는? 서장미 저 다리털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원래 털 많은 여자 좋아하거든요. 털털한 미인이라는 소리죠. 아까 얼핏 봤는데 대단했어요. 전 여친 성이 바시더라고, 봐야 봐. 대박이야. 아, 근데 털털이 또 피부가 녹슬었어. 피부가 녹슬었어. 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뭐야? 이제 진짜 때리는데?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 그렇지. 얼굴이 맞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 찰지다. 찰지다 해야 되는데. 올바른 내리쳐야지. 자, 우리 희철이. 저는 제가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그래서 거야. 저한테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 있어요. 어? 바로 한영이요. 아, 아주 뗄래야 뗄 수 없지. 익숙해서. 키보드에 없어. 오늘 그녀에게 가는 제 마음 절대 유턴하지 마. 심장이 바꾼 하는 거야. 심장 바꾼이 두근두근 거리네요. 심장 바꾼 소리도 있어요. 야, 심장이 엄청 설치네. 아, 설치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우리 마영고의 포켓남. 킹카 포켓남. 다들 뭐 제일 긴장되는 시간일 거야. 내 지목을 바꾸. 도도한 거 봐, 장미. 나 발작 끼고 있는 거 풀 수 있어? 누구? 장미 발작 풀 수 있어? 네 매력으로? 안 돼, 풀면 안 돼. 얼굴 인상을 좀 풀어주고 싶어. 발작. 그래도 뭐 이 중에 장미는 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난 장미 마음에 든다, 너. 너의 비계가 돼줄게, 베개가. 비계가? 비계가 돼줄게. 비계는 강호동의 비계가 돼주는 게 맞지 않을까? 너의 베개가 돼줄게. 자, 이렇게 되면 장미가 현재 세 표. 그리고 효진이가 한 표, 한영이가 한 표, 은영이가 두 표.